15년 만에 성폭행범이 잡혀 의문이 풀릴 것으로 기대됐던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이 다시 미궁에 빠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정모 양을 성폭행한 스리랑카인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1998년 대학 축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 실종됐던 신입생 정은이 양은 고속도로에서 처참하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의문투성이었던 사건이었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냈습니다. 15년 동안 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뛰어다닌 아버지의 노력으로 다시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졌고 스리랑카인 K씨 등 여러 명이 정량을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K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는 정량의 특수강도 강간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고 10년인 공소시효가 끝난 만큼 면소 선고를 내리고 소송을 종결시켰습니다. 다만 K씨는 정량 사건과 관계없는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항소할 방침입니다. 15년 동안 생업을 벌이고 딸의 사건을 파헤친 아버지 정현조 씨는 재판 직후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이나 목격자 등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박수윤입니다.